저는 SKT에서 정글러를 맡고 있는 클레드 김태희입니다. 오늘 솔직히 1경기는 만족할 만한 경기력이 나왔는데 2경기에서 솔직히 그냥 팀원들과의 의사소통이라든지 제가 약간의 실수로 인해서 게임이 힘들어진 점에 대해서 약간 저도 만족 못하는 편이라서 다음에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팀원들과의 의사소통이라든지 일단 저희가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쉬웠고 그 방면에서 좀만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공격적인 플레이도 일단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일단 공격적일 때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고 일단 팀원들과 맞추면서 천천히 해야 될 때는 천천히 할 수 있는 게 일단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SKT 딱 들어오니까 일단은 선수에 대한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 저는 한국팀에 처음 들어오기 때문에 다 슬슬 적응해 가고 있는 단계라서 일단 최대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LPL 같은 경우는 일단 다 연고지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한 경기 하다 보면 일단 힘들 수 있는데 LCK 같은 경우는 일단 다 한 장소에서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 점에서는 좀 더 좋은 것 같고 LPL에서는 일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되게 다 뭐라 해야 되지?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첫 번째 대회이기 때문에 일단 무엇보다 잘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것보다 더 매번 잘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일단 드림팀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일단 서로서로 다 맞춰가고 있고 그게 돼서 다 융화가 되면서 다 맞춰줘야 드림팀이라고 불릴만 해서 저희들끼리는 아직 좀 더 열심히 해보고 맞춰봐야 그에 맞는 이름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 3자 입장에서 성혁이 형을 봤을 때 그냥 약간 근엄해 보이고 일단 진지해 보일 줄 알았는데 그냥 같이 지내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그냥 같이 맞춰줄 때도 맞춰주고 말도 많이 하는 편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에서 했을 때는 일단 다 중국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되게 힘들었던 점이었는데 동아 형한테 입장으로선 근데 지금으로서는 한국어로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의사소통 방면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무엇보다 스크림 성적이 되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스크림에서 하던 대로 그냥 계속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솔직히 모른다고 생각해도 괜찮지만 점점 플레이로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프링 시즌 일단 목표는 우승인 것 같고요. 팀원들과의 합도 되게 맞춰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응원해주시는 팬분들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새벽까지 고생해주시는 감독님들, 코치님들, 뱀피 연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그냥 감사합니다.